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제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구매를 한 거냐면 바로 펀샵에서 구매했습니다.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신박한 제품들 가져와서 판매하기도 하고 해외 직구 상품들도 가져오는데 펀샵이 진짜 저렴하게 가져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쇼핑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 펀샵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월간 펀샵이라고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추첨을 통해 아트캐시 100만원씩을 3분께, 그러니까 총 300만원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이번에 펀샵에서 신박하고 유용한 제품들을 좀 담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야네오 레트로 미니 PC입니다. 이거는 진짜 끌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 미니 PC인데 디자인이 예쁜 제품이에요. 매킨토시가 생각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인테리어도 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매킨토시를 떠오르게 만들죠. 이 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구성품에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이걸 이 부분에 붙여서 사용하라는 것 같아요. 여기가 디스플레이가 있었으면 더 감성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우측에는 전원 버튼이 자리하고요, 앞쪽에는 USB-C 포트, 3.5mm 오디오 포트, 후면에는 RJ45, USB-A 포트 4개, HDMI, DP 포트 전원이 자리합니다. 그냥 놓아도 귀여운데 모니터와 연결하면 더 귀엽습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 11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도 아주 좋죠. 요즘은 이렇게 포터블 모니터도 굉장히 저렴하고 잘 나와 있어서 간단한 포터블 모니터와 사용해도 좋은 조합입니다. 굳이 집에 큰 모니터에 큰 데스크탑 두고 쓰기 싫은 분들은 이렇게만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다만 이 제품은 사실 세워서 쓰는 제품은 아닙니다. 이렇게 눕혀서 써야 앞쪽 포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포기하신다면 세워서 쓰셔도 괜찮지만 당연히 큰 모니터와 사용해도 좋습니다. 요즘 미니 PC가 이렇게 잘 나오니까 내가 문서 작업, 영상 시청, 캐주얼한 게임, AAA 게임은 성능을 많이 타협해서 하겠다 하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프로세서는 AMD 라이젠 7 5700U가 탑재되었고 램은 16GB고 최대 64G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프로세서가 보통 UMPC에 많이 들어가는 모바일 저전력 프로세서죠. 다만 이 제품은 큰 팬이 들어가니까 발열 관리 측면에서는 좀 더 낫고요. 소음도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부터 참 감성적이게 잘 뽑혔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만족스러운 제품이라서 미니 PC와 데스크테리어를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펠로우즈 플렉스 듀얼 슬라이드 모니터암입니다. 이 제품 보통 모니터암하고 다르게 좋은 부분들이 꽤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모니터암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색상이 깔끔해진다, 이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니터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색상을 넓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높이 조절이나 거리 조절, 방향 조절이 전부 다 쉽게 가능하니까 업무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어느 상황에서도 알맞게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제품은 이렇게 상자에 잘 포장되어 오고 몇 가지 절차만 해주고 데스크에 설치해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이 3M 러버 매트를 클램프에 부착해서 사용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책상에 자국이 덜 남도록 보호해주니까요. 동봉되어 있는 배사 플레이트를 모니터 뒤에 결합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탑이 위를 바라보게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 암에 도킹, 간단하죠? 근데 도킹한 후에 모니터가 바닥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장력을 조정해줘야 합니다. 모니터 암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쪽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럼 여기서도 장력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육각 렌치로 돌려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듀얼 모니터 암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모니터 암이 최대 40인치 9kg까지 거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큰 모니터를 쓰시는 분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돌려서 세로 모니터로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높이 조절, 각도 조절 모두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책상도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해졌죠. 빈 공간에 이것저것 놓을 수도 있고요. 이 제품에서 만족스러운 기능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스위블 스탑 기능입니다. 이렇게 모니터를 쭉 밀어도 180도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스위블 스탑 기능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만약 이 기능이 없고 책상 뒤쪽이 바로 벽인 경우라면 모니터를 뒤로 옮기다가 모니터 암이 벽에 닿아서 벽지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방지해주는 기능인데 여기 모니터 암 뒤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육각 렌치를 넣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180도에서 더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또 듀얼 모니터 암을 쓰면 거슬리는 게 가운데에서부터 암이 양쪽으로 나가다 보니 두 모니터의 거리 조절이 쉽지 않다는 건데 이 제품은 뒤에 이중 슬라이더가 있어서 거리 조절이 쉬웠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선을 깔끔하게 숨길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노트북을 모니터에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시죠. 거치대에 두고 사용을 하실 텐데 이러면 거리 조절이 쉽지 않잖아요. 그게 해결이 가능한 모니터 암에 도킹할 수 있는 노트북 거치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조절이 자유롭다는 것과 역시 자리 차지를 하지 않는다가 장점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예쁘고 좀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텔로타워 멀티탭 에디션 12구 17구입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 보통 이제 멀티탭은 책상 밑에 붙여서 숨기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책상 위에 꺼내놓고 쓰라고 만들어진 제품이었습니다. 17구짜리는 콘센트가 12개, 그리고 USB 포트 5개에서 총 17개고요. 12구짜리는 콘센트가 8개, 그리고 USB 포트 4개에서 총 12개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특이하게 방향이 적힌 스위치가 있어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콘센트와 USB 포트를 켜고 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콘센트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끄고 사용해도 되겠죠. USB 포트 같은 경우는 모두 앞에서 최대 20W를 지원합니다. USB-C 단독 연결 시 최대 15W, USB-A 단독 연결 시 최대 12W. 그렇다 보니까 모두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충전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포트가 여러 개가 있지만 스마트폰을 고속 충전하려면 포트 한 개를 사용해서 써야 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LED 제품을 켜는데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스펙은 2500W 출력, 10A 전격 입력 제품으로 고출력이 필요한 제품에 쓰기보다는 책상 위에서 간단하게 쓰는 용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용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2구짜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12구 제품만 해도 콘센트가 8개라서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 높이도 한 단이 낮다 보니까 예쁘게 자리한다는 점도 좋았고, 네 번째는 모쇼 랜슬로 충상 멀티 고속 충전기입니다.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제품이기도 하고 메카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안 좋아할 수 있을까 싶은 제품이에요. 본체와 충전 코드가 들어있는데 110V입니다 하지만 돼지코를 넣어줘서 문제없었습니다. 일단 이게 충전기인가 싶은 모습인데 마치 고퀄리티의 피규어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충전기지만 이렇게 머리도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이렇게 헤어 파츠를 결합해 줄 수도 있다는 거. 전원을 연결하고 LE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것만 해도 예쁜 장식이 되는데 이 제품은 총 5개의 USB 포트를 가진 멀티 충전기입니다. 양쪽 팔 부분에 USB-A 포트가 4개 자리하는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18W,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12W입니다 근데 5개 포트라고 했는데 하나는 어디 있냐. 이렇게 목 뒤를 당겨주면 가슴이 열립니다. 대박이죠. 뭔 충전기가 이 정도로 멋있는 기믹이 들어있지 싶어요. USB-C 포트는 최대 20W를 지원합니다. 다만 총합은 최대 32W 출력이므로 당연히 여러 포트를 동시에 연결하면 각각의 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모쇼의 무성우 이 제품하고 같이 두고 사용하면 장난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액티몬 미니 거치 5000mAh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 제품은 이미 꽤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팔리는 제품이기도 하고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하나는 USB-C, 하나는 라이트닝 포트 제품이에요. 왜 이렇게 제품이 나뉘어 있냐면 제품에 바로 연결해서 충전하는 보조 배터리라서 그렇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보면 이렇게 위에 포트가 캡으로 씌워져 있고요. 이걸 벗겨주고 이렇게 스마트폰에 바로 연결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보호 캡은 제품과 연결되어 있어서 잃어버릴 일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제품을 좀 더 살펴보면 배터리 상태를 알려주는 LED, 그 옆에는 보조 배터리 충전을 위한 USB-C 포트, 아래에는 거치대가 자리합니다. 이렇게 빼서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죠. 다만 이 거치대를 뺄 때 스마트폰에 연결한 상태로 빼지 말고 미리 빼고 스마트폰에 연결하기를 추천드려요. 스마트폰에 연결한 상태에서는 힘을 줄 때 흔들려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런 직결 방식의 보조 배터리 제품의 특성상 연결한 상태에서는 연결부에 부하가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이트닝 제품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폰도 충전이 가능하죠. 출력은 5V 2A로 10W로 충전이 가능해서 아주 빠른 속도까지는 아니지만 무선이 아닌 유선 충전이라 나쁘지 않은 속도였고요. 다만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때 25W 이상의 C2C 방식의 충전기는 보조배터리 충전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더라고요. 하지만 테스트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했습니다만 너무 낮은 속도의 충전기나 너무 높은 경우에는 충전이 제대로 안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일체형이라서 케이블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 무게도 86g이라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에 연결해놓고 사용해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제품을 알아봤는데요.
이 제품들을 펀샵에서 할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월간 펀샵에 대해 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펀샵에 들어가서 원하는 제품을 90만원 이상 장바구니에 담고 월간 펀샵 이벤트 페이지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출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3분께 각각 아트캐시 100만원의 지원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재밌는 제품 쇼핑해보고 지원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